안녕하세요. 애터미 안에서 좋은 나무가 되고 애터미를 제대로 알리고 싶은 애터미 마케터 김계임입니다. 저는 첫 수당을 받고 돈이 어떻게 체결이 되는지 제일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애터미의 마케팅 플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애터미 마케팅 플랜은 10년 동안 앵가를 유지한 성공적인 시스템이고 네트워크 마케팅의 새 역사를 쓰는 애터미입니다. 법규상 1일 총 매출의 35%를 매출 PV의 70%를 풀어주는 분배 비율 구조인데요. 2019년도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를 보면 34.46%를 수당으로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사업자나 보업자는 물론이고 소비자도 알고 쓰면 돈이 되는 전체 수당 구조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매출 점수를 달성한 소비자나 사업자에게 주는 후원수당 44%, 두 번째로 매출 기준 승급과 직급을 달성한 사업자에게 주는 직급수당 20%, 그리고 세 번째로 센터 산하 총 매출에 따라 센터에 지급되어지는 센터 교육수당 6%, 그리고 네 번째로 최초 승급에 따른 보너스로 직급수당과 교육수당에서 할당 지급되어지는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애터미 후원수당은 매일매일 정산을 하는데요. 매주 수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합산하여 주급으로 지급됩니다. 나를 기점으로 좌측 라인, 우측 라인으로 펼치는 두줄 바이너리인데요. 대실적과 소실적이 하위 매출로 형성되면 소실적 기준으로 프레시 아웃시켜서 회원들에게 n분의 1 균등 분배를 하는 원리입니다. 자, 본인 PB는요, 세일즈 마스터 30만 PB부터 시작해서 70만, 150만, 스타마스터에 240까지만 하면 평생 본인 PB로 인정을 해줍니다. 제품과 비전을 알리다 보면 소비 그룹이 형성되어지고 좌우 30만, 30만을 달성하게 되면 15점이라는 점수를 주고 이 점수에 엔가를 곱해 약 6만 5천 원을 수당을 받게 됩니다. 이때 엔가는 1일 수당 맞은 사람들의 총 점수분의 1일 회사 총 매출 PB에 곱하기 44%를 계산하면 시세 엔가가 정해지는데 현재 1점 엔가는 약 4만 3천 원이랍니다. 수당 맞은 사람들이 몇 명이냐, 오늘 회사 매출이 얼마냐에 따라 엔가는 변동합니다. 또 지속적으로 알리다 보면 70만 대 70만 PB에 도달하겠죠? 그러면 30점을 주고 약 13만 원 정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50만 대 150만 PB라면 60점, 240만 대 240만으로 90점, 600만 대 600만을 맞으면 150점, 2천만이 넘어가면 250점을 주고요. 5천만 대 5천만을 맞는 날이 오면 300점을 주고 수당을 약 130만 원을 지급합니다. 자, 이때 5천만이 5천만이 넘어가면 그룹이 커져서 아무리 많은 매출을 올려도 수당은 저 주지 않고 동일합니다. 30만 PB와 5천만 PB 차이를 보면은요, 166배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점수는 20배입니다. PV 차이 166배로 점수를 주게 되고 상위 그룹의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전체 지급수당 35% 중 상위 그룹 몇 프로가 독식하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나 애터미는 신의 한 수로 공정한 분배를 하기 위한 장치로 상한선이라는 제도를 두어서 먼저 간 지급자들에게 수당이 몰리지 않게 하고 초보 사업자에게 후하게 상위 그룹에는 박하게 주는 하우 상박 플랜으로 하위 그룹에 배려를 한 정의로운 마케팅 플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동안 과부하 현상 없이 엔가를 유지할 수 있었던 성공적인 시스템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직급 수당과 프로모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후 좋은 시간 되시고 다음 시간에 뵈어요. 안녕.